신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수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히 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방산주를 준비해 주셨는데 이 K 방산의 위력이 증시 혼란 속에서 굉장히 돋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떤지 먼저 좀 짚어볼까요? 어, 네, 지금 사실 기댈 데가 없는 주식시장이고 주식시장에서 그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지금 전부다. 굉장히 안 좋은 모습으로 이게 어, 어디까지 갈지 뭐 너무 답답한 상황이겠죠. 어떤 거를 택하더라도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중에 이제 유일하게 방산만이 뭐 코스피나 코스닥에서 방위산업이란 게 업종 분류로 나눠져 있지는 않습니다. 방위산업의 시가총액이나 이런 그 종목 숫자 이런 것들이 적기 때문이죠. 방위산업의 숫자가 늘어날 수도 없죠 앞으로 방위산업을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숫자가 늘어날 수가 없고, 그럼 시가총액이 커져야 되는데, 지금 시가총액은 뭐, 세계적인 회사들보다 되게 작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개별주 움직임으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는데, 방위산업주 말고는 사실 어떻게 피해갈 구멍이 지금 없다 할수 있을 정도로 거의, 그쵸. 그렇죠. 뭐 지금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해봐야, 신규 상장주 중에 공모가가 너무 낮게 잡혀서, 완전 인기가 없어서 뭐 일반 공모 청약 경쟁률이 막 7%, 7, 8대1이 나오는 공구우먼이나, 아니면은, 뭐, 지금, 청담글로벌이라고, 뭐 렌탈하는 회사, 이런 거 상한가 가고 있고요. 노터스 같은 회사가 1대8 무상증자를 함으로써,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신규 상장을 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무상증자를 8개를 주는, 이런 거 아니면 거의 없습니다. 막 상위가 다 ETF. 로 이루어져 있죠. 지금 무슨 천연가스 두 배짜리 ETF, 아니면 역으로 가는 인버스 두 배짜리 이런 것만 움직이고 있고 주 시장에서 주식을 투자해서 수익을 낼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유일하게 방위 산업주들만 지금 그림이 좋고 내용이 좋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 이 지금 방위 산업주 아니면은 사실은 피해가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성장주 그러니까 세퇴를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시가총회상위는상장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굴뚝주가 간다고 해서 우리나라 굴뚝주가 똑같이 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답답한 상황이죠. 방위산업주 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하나둘씩 이제 어떤 수출 계약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게 그 불을 지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하나 디펜스 같은 경우에 이종섭 장관이. 리처드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함께 한국 호주 국방장관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런 여러 모멘텀들까지 지금 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방위산업체들에게는 어, 언제보다도 좋은 지금 모멘텀이라고 할수 있겠죠. 바로 전에 19차 아시아 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참석을 하면서 이 국방장관 회담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었고요. 호주의 육군 최첨단 궤도형 보병 전투장갑차 도입 사업이 랜드 400 페이지 3라고 명명이 되었는데요. 여기 네. 하나 디펜스의 레드백이 후보로 참여를 했습니다. 뭐 하나 디펜스의 레드백에 대한 그 얘기는 어, 예전에도 드렸지만 2021년도 10월 호주 육군 최첨단 궤도형 부, 보병 전투장갑차 도입 사업이 랜드 400 페이지 3에 대한 최종 시험 평가가 완료가 되었고요. 국내에서는 이제 그 최초로 기동 시연을 며칠 전에 가졌습니다. 여기서 야지주행, 장애물 극복, 제자리선의 포탑구동, 병력 승하차에 대한 시연이 있었고요. 이게 육군하고 하나 디펜스가 계약을 맺었는데 방위산업사업청의 수출용 무기체계 군 시범 운영 제도 해서 4월을 따라 시범 운영 협약, 협약 계약을 체결했고요. 4월 18일부터 6주간 지금 시범 운영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호주에는 지금 세 대가 가, 가 있고요. 세대중네대 중의 한 대는 우리나라 11사단에서 시험, 시범 운행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세 대가 가 있는 이유는 호주에서 그걸 시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호주의 군 차세대 궤도형 전투장갑차 그리고 계열 차량 여덟 종도 400여 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올 하반기에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 예정인데 지금 호주 그 국방장관 회담에다가. 안보회의에서 샹그릴라 대화를 같이 했을 때 이런 어떤 그 모멘텀 때문에 한국의 K 여기 지금 이 레드백이 선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지금 하나 디펜스가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지금 주가가 가장 좋은 거는 한국항공우주죠. 한국항공우주는 항공, 밑에서 벌써 지금 약간 이격이 벌어질 정도로 떠올랐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로키드 마틴사를 지금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 지금 미국 증시에서도 사실 좋은 게딱세개 있습니다. 방위산업체 레이시언, 테크놀로지나 로키드 마틴이 강하고요. 그 다음에 정유주는 엑스모빌쉐브론을 필두로 해서 다국 저 다른 나라들에서 상장된 ADR까지 전부 전부 강합니다. 네. 그리고 제약이 강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정유랑 제약은 전혀 지금 연동이 되지 않고요. 방위산업만 연동이 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로키드 마틴사가 지금 계속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미국 로키드 마틴사랑 지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멘텀이 가장 강하게 불러 들어가지고 지금 6만원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미국 해군과 공군이 이제 전술훈련기를 새로 들여와야 될 시점이 되었어요. 그래서 협력합의서 TA팀 어그리먼트에 서명을 했습니다. 미국 시장 사업에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는데, 이 내용이 한국항공우주의 대표적인 그 방위산업 아이템이라고 하면은 T50. T50이라고 불리는 고등훈련기랑 그 다음에 FA50이라고 불리는 경공격기가 있어요. 근데 이 T50 고등훈련기 계열 기체 1000대 이상을 판매하는 협력을, 판매 협력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이 로키드마틴사를 비롯해서 경쟁사가 있을 텐데 미국 해군과 공공에서 미국 로키드마틴하고 한국항공우주에 항공, t 50을 주력으로 저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금 힘을 쏟겠다는 거예요. 어쨌든 로키드마틴사를 잡았다는 것은 굉장히 큰 거고요. 공군은 280대 규모가 지금 필요하고요. 해군은 220대 규모가 필요합니다. 이거를 지금 다 먹으면 600대 가량을 먹게 되는 거죠. 2024년부터 2025년에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폴란드가 나오죠. 지금 그 나토 회원국이 아닌 우크라이나. 에게 바로 전투기를 뭐 착륙을 시키거나 이러면 러시아가 핵을 쏜다고 했기 때문에 폴란드에 지금 다 미군도 주, 주, 주둔하고 있고요. 폴란드에 다 전투기를 착륙시키고 있죠. 그래서 폴란드가 지금 어 굉장히 어떤 그 주요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마침 폴란드가 극비리에 방문했다는 소식이 폴란드가 마리우시 부부하슈차크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방한을 했는데 바로 그 5일 후에. 폴란드 육군 공군 평가단이 극비리에 방한된 게 단독 보도됐습니다. 폴란드 육군 공군 평가단뿐만 아니라 폴란드 경제개발은행, 혁신국 관계자 등 20여 명이 6일 날 비공개로 방한을 했는데 이 방한의 이유가 폴란드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어떤 그 후방에서 지원하는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는데 너무 약간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는데 여기서 쓰는 무기들이 소련제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는데 뭐 도, 도와서 어, 어떻게든 뭐라도 곡괭이라도 해서 이겨야 되겠지만 지금 러시아를 반대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데 무기가 구 소련제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전투기가 미그 29를 아직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의 대체로 FA-50 바로 아까 그 T-50 고등훈련기는 로키드마틴이랑 같이 미국 내부의 공군, 해군 그쪽 사업을 공략하는 거고요. 그 다음 fa50 이건 공격기입니다. 이게 미국 29 전투기를 대체하는 폴란드가 지금 노리는 우리나라 한국 항공 우주 fa50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알아보고자 폴란드가 방안을 했는데, 그 하, 마침 이게 이 국방부 장관이 내한하고 나서 5일 후에 극비리에 20여 명이 여러 분야에서 다 방문을 했기 때문에 거의 이거는 지금 자세히. 세밀하게 알아본 뒤에 그 계약으로 체결되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차세대 전차 확보를 하기 위해서 국산 전차 K2 대량 구매 의사를 한국항공우주랑 현대 로템에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항공우주는 모멘텀이 가장 풍부한 상황이에요. 미국 쪽이랑 지금 유럽의 가장 중요한 지역인 폴란드에서 지금 한국항공우주의 T50과 FA50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강력하게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현대 로템이 K2에서 나왔는데, 현대 로템은 뭐 9호선 지하철을 만들고, 지하철 만드는 회사로 알고 있지만, 현대 로템이 K2 전차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부하슈차크 장관이 5월 30일에 현대 로템 창원공장에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K2 전차 180대 생산을 요청했다. 왜 요청을 했냐? 사유가 긴급 사유입니다. 지금 빨리 필요하다는 거죠. 현대로템하고 K2 전차 180대 구매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 있기 때문에 폴란드에서 육로로 수상하든 수송하든 해, 그 하늘로 하든 빨리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약금액은 3조 원에서 플러스 알파 수준이 될것 같고요. 이 미국의 M1 에이브럼스 전차를 먼저 250대를 구매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미국 M1 에이브럼스 250대에다가 같이 전열을 갖출 전차를 탐색하고 있는데 그 중에 최종 후보가 독일이랑 우리나라 거예요. 그래서 차세대 전차 K2 전차랑 독일의 레오파트르, 레오파트2, 르 이게 두 개가 있는데 이제 여기 두개 중에서 K2 전차한테 창원공장을 직접 방문해서 180대 생산 요청을 했기 때문에 아, 독일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K2, 를 지금 미국 M1 에이브럼스와 짝꿍으로 맞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대 로템이 모멘텀이 지금 불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르웨이랑은 이미 지금 거의 진행된 걸로 지금 알려 지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지금 북유럽에서 노르웨이니 핀란드니 이런 나라들이 지금 계속 중립 국가를 지키고 있다가 나토에 들어간다고 지금 뭐 저기 터키가 반대해 가지고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데 계속 그 타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르웨이도 지금 굉장히 계속해서 그 강,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국방을. 근데 노르웨이가 2월 달에 K2 전차를 가져가서 시험 평가를 현지에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100대 규모의 수출 계약이 체결되기를 눈앞에 두고 있다. 연말 빠르면 연말에 수출 계약 그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규모는 1조 6천억 원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두 개가 다 나오면 거의 5조 단위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흑표. 흑표. K2 전차는 흑표인데 이게 2003년에 국산 개발했고요. 2008년에 이미 개발된 전차고 K2라는 거는 이제 육군의 주력 전차 중에 두 번째라는 겁니다. 그리고 별칭이 검은 표범이라서 흑표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두 번째 주력 전차인 K2가 이제는 노르웨이와 폴란드의 주력 전차가 될 가능성이 지금 점점 가시화가 되고 있어서 지금 현대 로템도 방위 산업 어떤 테마 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뭐전 세계가 인정을 하고 있는 K 방산이 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인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 각 업체들 주가 한번 좀 알아볼까요? 네, 지금 뭐 넷플릭스니 뭐 버진갤러틱이니 지금 전부 다 엔비디아, 뭐 세계에서 성장을 주도했던 이런 업체들, 애플, 구글, 페이스북부터 다 차트가 망가지면서.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급락을 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로키드 마틴이랑 레이시언 테크놀로지는 지금 신고가 흐름을 가고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방위산업체의 흐름이 굉장히 좋은 거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한국항공우주가 한국, 지금 가장 셉니다. 가장 세고요.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번 달부터 뜨기 시작했고, 아까 전에 모멘텀이 가장 이제 늦게 들어왔던 현대 로템이 지금 바닥에서 장대 양봉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이 전부 다 그, 우리나라에서 망가진, 뭐, 네카오부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지금 현대차, 뭐, LG전자, 이런 차트와 전부 데칼코마니로 거꾸로 가고 있어요, 지금. 이 방위산업체들은 다들 우상향이거든요, 지금. 20개월선 위에서 쌍바닥을 만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당분간은 이 방위산업체 쪽으로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다. 네. 왜냐면 하 지금 뭐, 삼성전자를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직도 뭐또 2조를 담았다, 이런 얘기,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다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려고 보면은 방위산업 말고는 지금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다 이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항공우주의 지금 그 실적이 2022년도에 굉장히 지금 다이나믹하게 지금 올라가는 것으로 지금 나옵니다. 지금 작년에 영업이익이 583억에 불과했는데 이번 연도에 1,618억이 나온다. 네. 물론 지금 2019년에 기록을 했던 3조 1000억 매출에 2756원 영업이익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 2019년보다 모멘텀이 훨씬 더 불고 있기 때문에 2019년의 매출액 영업이익 그 단위보다 지금 예상되는 영업이익, 매출액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2019년 이상으로 이미 올라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매출 영업이익이 2019년보다 떨어져도 향후에 2019년을 넘어갈 수 있다는 그 기대감으로 이미 여기다 올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한국항공우주가 이런 식의 모습이 나오는 거는 무려 2014년 이후에 8 9년 만에 처음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동안 방산 비리에다가 회계 부정까지 그리고 이제 방위 산업에 대한 그 어떤 뭐 이런 적극적인 수출 계약 이런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으면서 주가가 10만 원에서 16,000원으로 10분의 1 토막이 났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더할 나위 없는 지금 기회를 맞이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이 뭐, 날씨가 변수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주 항공까지 얽혀있죠. 지금 누리호 발사가 며칠 남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거에다가 지금 하나 디펜스의 저런 방위산업의 실제, 실적. 이 지금 실적으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좋아요. 지금 하, 한국항공우주는 지금 뭐, TA50에 FA50 수출계약이 지금 눈앞에 왔기 때문에 2019년에 실적을 뛰어넘지 못했어도 주가는 이미 미리 선반영해서 갔다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4년 내 최고 매출액, 그리고 4년의 최고 영업이기입니다. 지금, 요, 지금 2019년에는 5조 단위였는데, 지금 7조 단위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기 1 6 5 2억이 있는데, 무려 3,778억이 찍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우주항공과 방산이 지금 둘다 지금 얽혀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고점을 돌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그래서 지금 이그 한국항공 우주가 먼저 올라간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한숨 쉬고 있다가 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합류한 현대 로템입니다. 현대 로템은 별 움직임이 없었어요. 지금 LIG 넥스원이라든가 한국항공우주라든가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움직일 때도 5개월 동안 움직임이 없다가 이번 달 들어서 장대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 K2 전차 그리고 폴란드가 극비리 방문해서 타진했다는 그 소식과 노르웨이 소식이 같이 겹치면서 현대 로템이 이제 지하철에서 K2로 이쪽으로 포커스가 지금 다시 바뀌는 모습이고요. 현대 로템도 정말 오랫동안 바다권에서 헤매였는데 지금 이 가장 강력한 방위 산업이라는 모멘텀이 붙었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이거는 더 극적이죠. 2019년에 영업이익이 무려 3천억이 적자가 나던 회사입니다. 그리고 턴어라운드를 했지만 800억 800억대 나오다가 이번 년도 예상치가 매출액이 거의 3조 단위에다가 영업이익이 1,000 1,000억입니다. 예. 네. 그니까 지금 재무제표를 보시면 하나, 한국항공우주는 2019년에 매출 영업이익 실적을 못 뛰어넘었는데도 주가가 올라갔죠. 네. 삼성전자는 2019년 영업이익 뭐 매출액보다 좋아도 안 가죠. 이거는 시장에 대한 기대감과 트렌드에 네. 더 초점을 맞춘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일단... 현대 로템도 마지막으로 합류를 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당분간 방산주의 이제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오늘 한국항공우주와 한화 디펜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현대 로텐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